이사주는 결혼 5년 만에 남편이 가출했어요. 남편이 가출해가지고 한 20년 만에 경찰서 연락 와서 가보니까 죽었더라. 당신 남편 맞습니까? 그런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에 대해서 오늘 통변을 해볼게요. 자, 이 사주는 토일간이 묘월에 태어났어요. 묘월에. 묘월에 태어나서 을목이, 공기가 딱 투발되고 나서. 이게 뭐예요? 편간이에요. 격은 편간격에. 편간격이 성격이 되려면, 편간격 성격의 위인을 성격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식신을 용신합니다. 이때는 재성이 없어야 됩니다. 식신은 편간하고 재성이 같이 있으면은 재성을 먼저 생각합니다. 편간을 재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식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편인인데 편인이 제일 무서워요. 이걸 갖다 우리가 도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식. 그쵸? 편인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이 편인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재성밖에 없어요. 식신의 재가 뭐예요? 식신이 정하는 게 재성이에요. 식신이 정하는 게 재성.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격을 논할 때 흉격이든 길격이든 간에 용신이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격이 생하는 것은 용신이 된다 이거예요. 식신이 생하는 재성이 곧 식신께 용신 쳐봤다 이거예요. 자, 흉격에서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립니다만 편인이 생하는 목생화하는 이 정화가 결국은 이것도 용신이 된다. 여기서 식신, 길격에서 자기가 생하는 것은 우리가 길격과 흉격이 있잖아요. 길격이 자기가 생하는 것, 격이 생하는 것을 용신하는 이유는 길한 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걸 용신하는 것이고 흉격에서 격이 생하는 것을 용신하는 이유는 흉함의 기운을 빼기 위해서. 식신격의 재성을 용신하는 이유와 상간격의 재성을 용신하는 이유가 뚜렷이 차이가 있다. 이거. 식신격의 재성을 용신하는 것은 식신을 지켜준다. 인성에 와서 인성에 와서 자기를 도식하는 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재성을 용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간격의 재성을 용신하는 이유는 상간을 지키면 안 돼. 상간은 흉극이기 때문에 상간 자체를 눌러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운을 빼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간의 흉폭함을 기운을 빼서 없애기 위해서 쉼을 하게 해서 기운을 빼기 위해서 재성을 용신합니다. 여기서 엄연한 차이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식신에 재성이 있어버리면 편간을 재산을 못해. 그래서 이게 재성이 없을 때 식신은 식신 재산을 한다. 두 번째 상관을 씁니다. 상관도 역시 음량이 달라서 그렇지, 재산한다. 이것도 역시 재성이 없이 재산한다. 자, 우리 이 사주를 예를 들면 기토의 식신이 뭐예요? 기토의 식신이 정화가 이거예요. 정화가 토생금이니까 기토의 식신이 신금이다. 신금이 을목을 재살한다 이거예요. 자, 상관은 뭐예요? 경금이다. 경금이 을목을 재살할 수도 있고 합사한다. 이때는 합살이 돼요.
살을 합해가지고 편간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재성이 있어 버리면 상간도 재성을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 정도면 재성이 없어야 되는데, 좀 더 이제 엄격히 들어가면 재산을 방해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주 구조에서 보면 편간이 여기 있고 재성이 여기 있고 신금이 여기 있고 재성이 뭐 임수가 여기 있어.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신금이 이 재성 신금이 임수를 생각하는 것보다 편간을 재산하는 게 더 가까워요. 그럴 때는 이 사주는 재산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성격으로 봅니다. 근데 그거는 좀 유쾌한 면이고, 우리가 일반적인 공식에서 제가 항상 이 제가 만든 공식, 이 공식은 제가 만든 공식이에요. 제가 만든 이 공식의 기본 틀에서 나중에 통변할 때 여러분들이 응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인성을 명시합니다. 이때는 살인상생, 편간의 힘을 빼서 인성한테 생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때는 뭐가 있으면 안 된다. 이때도 역시 재성이 있습니다. 자, 재성이 있어가지고 인성을 제극해버리면, 제극이니 해버리면 결국은 편간이 살아나요. 편간이 살아난다는 것은 뭐냐? 일간을 공격한다. 일간을 두들겨 한다는 거야. 정간과 편간의 차이를 뭐라고 했었죠? 정간은 일간의 중심을 잡아주고 법질서, 똑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간의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편간은 그런 법질서를 따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일간을 공격하고 조풍 문화처럼 정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당한 법집행이에요. 우리가 정당한 법집행. 근데 조폭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구역에 국가에서 재원을 안 매기도, 야, 내 구역에 왔으니까 내한테 자리세 내. 안 내면 너 얻어맞을래? 이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당한 행위,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인상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편간이라는 것은 항상 일간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간의 힘을 빼거나 편간이 흔누르거나 혹은 편간을 묶어버리면 돼. 묶어버리면. 그래서 양인합살. 이거는 양간의 말이 돼요. 음간에는 양인합살이라는 말이 없어요. 자, 이건 음간이잖아요. 다섯 번째, 상관합살. 이거는 음간이에요. 자, 우리가 거꾸로 양간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가 무토일간이라면, 무토일간이라면 편간이 관목이 될 것이고, 그쵸? 각 무토의 양인이 뭐예요? 기토잖아. 그래서 각기 합으로 해서 묶는다. 그래서 양인 합산이다. 그래서 편간을 더 활동 못하게. 마치 농계가 일본의 가등청장인가? 그 장수를 까락지 10개를 딱 끼고 농계가 속성내에서 난강에 빠져죽듯이 까락지 10개를 왜 뺏겠어요? 손에 힘이 없어서 풀려버리면 이놈이 형쳐서 나간다. 이거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까락지 10개를 딱 끼어가지고 손이 안 빠지게 해가지고 죽였다. 우리가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한테. 그래서 진주에 가시면 난강을 가리는 그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교각에 보면 그 금까락지 황동으로 까락지 모양으로 해서 이게 모양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진주 가시면 그 디자인 모태가 디자인 패턴이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합사를 했어. 자, 그 다음에 또 편간에게 승급될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 합살 유관.
탈을 합하고, 이때는 간사 문잡일 경우 그래요. 간사 문잡이 편관 정관이 같이 나타나서, 그러면 편관이 정리되든, 정관이 정리되든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때 격이 편관격일 때는, 격이 편관격일 때는, 편관을 정리해도 되고, 정관을, 편관을 정리하고 정관을 남겨도 돼요. 또 혹은, 정관을 정리하고 편관을 남겨도 돼요. 근데, 격이 정관격일 때는, 격이 정관격일 때는, 무조건 정관을 남겨요. 편관을 남기면 안 돼요. 또, 월지가 정관일 때는 무조건 월지를 남겨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합산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살, 유관할 수도 있어요. 꼭 편관하고 합을 안 하더라도, 편관을 날리고 정관을 남긴 거, 또 8번에 그 관, 종, 유, 사를 할 수 있다. 정관을 날리고, 날리고, 편관을 남길 수도 있다. 간사 문잡이, 사주에서 어떤 사주든 간에 간사 문잡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양인격만이라도 정리를 해야 돼요. 간사 문잡은 뭐냐면, 왜 고인들이 간사 문잡을 정리하냐면, 정관은 우리나라의 임금이에요. 편관은 적군이에요. 그러면 적군과 우리나라 임금이 동조하면 그 사람은 인생은 항상 전쟁 중이에요. 전쟁이 끝나려면 승부가 나야 돼. 그래서 정관이 남든 편관이 남든 둘 중 하나 승부가 나야만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은 항상 전쟁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운에서 그걸 정리해 줄 때가 대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간 유사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제자약살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편관이 격이 됐는데 사주에서 가장 강한 것이 격을 잡기는 해서 잡기는 인성이 너무 강하거나 또 우리가 격을 잡는데 이와 같이 이런 월이 아니고 진술 중미월에서 격이 나오면요 격이 약해. 봉기 무토 이거 무토 이거 이토 아니고 나머지 역이나 중기에서 격을 잡으면 이 월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기월이라 한다. 기가 기운이 막 섞여 있어. 섞여 있으면 격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격이 약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데 또 다시 인성이 있어가지고 편관의 힘을 또 설기해. 그러면 이 편관이 너무 약해. 편관도 우리가 써먹으려고 가져온 건데 편관이 너무 약하면요 편관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제자 역살 격이라 해서 이때는 재승을 명심해야 된다. 정관도 너무 강하면 편관처럼 되고요. 국가가 나를 통제하는 게 너무 강해. 그러면 쉽게 하면 나를 통제한다는 개념을 보면 강하게 통제하는 뭐 예를 들면 감옥에 가 있는 거죠. 국가가 정당한 집행을 했는데 나는 감옥에 있어. 그럼 나는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관도 강하면 그거는 편관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나 편관도 약하면 정관의 준에서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동주양 자, 이때는 뭘 동주양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일주 문자일주를 같은 동주 같은 주에 일주예요. 일주 기준이에요. 연지나 시지 월지에 있으면 안 돼요. 일주에서
이와 같이 동주양인을 만들었을 때, 혹은 만들고, 동주양인 만들고, 옆에서 이 양인을 더 강하게 해줄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임목이 있으면 더 강해지겠죠. 뭐, 그럼 수토가 있으면 더 강해지겠죠. 그쵸? 하나, 참하고. 또 여기는 신금이 있으면 더 강해지거나, 진토가 있으면 더 강해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때는 뭐냐면, 편간이 나를 두들겨 패도, 내가 그거를 맞짱 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할 때, 그때 동주양으로서 성격으로 붙습니다. 그때는 힘으로 붙습니다. 이때는 용신이 없었대요. 단지 저 조금만 합당하면 돼요. 그러면, 그럼 이 사주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바로 3번에 해당이 된다. 살인상생으로 됐다. 죄성이 없잖아요. 사주의 격은 일단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정화는 묘월은 조를 봐야 돼요. 음력 2월, 양력 3월입니다. 아직 조금 추위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정화는 이게 용신이면서 조부 용신도 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편관이 대단히 강합니다. 을목이 자기 근로 동대를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때는 행복했다. 왜? 운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운을 볼 때는 흉격일 때는 약한 걸 도우는 게 좋은 거예요. 뭘? 격과 용신 중에서. 아까 그래서 도우는 이 좋은 운. 자, 좋은 일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재물이면 재물, 내가 승진하고자 하는 시기가 되면 승진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명예가 닦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명예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길격은 오늘 어떻게 보면 길격은 원칙은 그래요. 격과 용신 중에서 길격도 격과 용신 중에서 역과 용신 중에서 나 역과 용신을 도우는 운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길격은 맹점이 있어요. 길격은 신약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신약해지기. 길격 중에 정관격 어쨌든 일간을 극하거든. 일간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신약해지죠. 격이 정관이라는 것은 정관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격 역시 일간이 다스려야 되는 게 되니까 힘이 많이 빠져. 그 다음에 식신격. 이 세 가지는 항상 신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격과 용신을 도운 운이라도 신약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이런 사주들은 비거운이 오히려 훨씬 더 좋다. 자, 그런데 신약 안 해주는 게 정인격. 정인격은 어찌됐든 격이 일간을 보고 있어요. 격이 그 사주에서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격이 일간을 보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인성격을 빼고 나서는 당신은 일간의 신강한지 신약한지를 잘 판단하고 눈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격이 용신보다 훨씬 강하다. 자, 용신은 사화에만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운에는 격을 때린다. 격을 때리고 그래서 식상이 와가지고 격을
경감이 와가지고 협과 합을 하고 인성을 하고 진검이 와가지고 을목을 때리는데 정화가 물론 진검을 못 때리게 영향을 주기는 해도 그래도 영향이 다 주시면 됩니다. 자, 회사 중에서 가장 안 좋을 때가 뭐냐면 자, 이때 결혼을 했어요. 자, 용신이 강해지잖아요. 용신이죠? 용신이 격과 용신 중에서 약한 게 정화인데 정화가 다시 자기 제왕지에 통관할 기가 없어요. 그래서 격과 용신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졌어요. 그래서 그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 살다가 임대원에 와가지고 정화가 임수를 묶어버렸다. 자, 임수를 묶는 순간 을목은 살인상전할 이유가 없어져서 그러면 을목을 뭘 하느냐? 을목은 이 두 놈을 두들겨 패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때 힘들기 시작. 신랑이 이때 신랑 사업 실패로 파출했어. 혼다 간다 말도 없이 그냥 딸 둘이 딸을 하나 내놓고 한 5년 살다가 사업했는데 딸 둘이 딸 하나 내놓고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그냥 사살했어. 그러니까 이제 딸 둘은 아빠의 얼굴 기억도 안 나요. 아빠의 얼굴 기억도 안 나요. 사라져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운들은 그래도 뭐 형제간이 도와주고 해가지고 좋아졌어요. 이런 운은 또 용신을 도태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가지 힘들었어요. 자, 지금 53세인데 그럼 갑대운은 좋으냐? 아까 말했죠. 격과 용신 중에서 약한 걸 도우는 운이 좋은 운인데, 이때는, 이 정관이잖아? 한 가지 빠졌네. 자, 미대운의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미대운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서에서 오라고. 가서 봤더니, 죽은 시체를 보여주면서 이게 당신 신랑 맞나? 싸늘한 시체로 들어왔어. 혼자 사업하면서 빚지고 힘들고 하니까 그냥 사라져버렸지. 그리고 혼자서 그냥 지내다가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자,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지궁과 충으로 들어왔어요. 일지궁과 정화가 미토에 통근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생기긴 했지만 일지궁과 충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뭔가 이상자신이 나타났다 이런 것입니다. 또 일지궁이라는 것은 배우자 그 다음에 현재 내가 처해진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완진이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가, 완진이 죽었다는 확인을 받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 정관이 오니까, 이때, 정관 대운이 왔어요. 감목 대운이 들어오면, 자, 이때 간사라고 잡히거든요. 근데, 운에서 정관을 쓰고 있을 때 편관이 오면, 이건 여지없는 간사라고 잡혀요. 그렇지만, 편관을 이미 내 사주에 쓰고 있을 때 정관운은 그냥 편관을 도와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편관이 훨씬 더 강해졌어요. 강해지니까 결국은 본인이 대단히 힘들어한다. 뭐 하냐면 부동산 중개사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공동 운영을 하고 있죠. 일종의 뭐 월급 받는 개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심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운영하면 그렇게 좀 덜할 텐데 그 같이 하는 사람의 통제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많이 힘들어. 그래서
이 대원에 이 대원에 역시 자, 신대원을 내려오면 신대원 내려오면 을목이 오로지 묘목에만 통과하고 있는데 오로지 묘목을 통과했는데 예, 묘신 암압하거든요. 이때는 암압하기 상황하는데 좀 어떻게 해주면 좋은데 이때도 보통 유대원에는 모유충 해가지고 많이 건드려주니까 이때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단 중에 저는 여자 사주에서 제일 좋은 것은 살인상징인데 평단을 쓸 때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그동안에 여자 사주 수많은 평강객들을 내가 다뤄보니까 평강이 여자 사주가 재산하는 경우 그런 경우 재산하는 경우 합산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 지금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도 합살하는 사주. 어찌든 살도 남편이야. 정관이 없으면 평강이 남편을 갖다 써야 되거든. 그래서 남편이 내게 안 되는 거야. 재산 날려버리고 잘라버리고 혹은 합살은 내하고 합하는 게 아니거든. 내하고 합을 하면 괜찮아. 편가는 일간하고 절대 합을 안 해요. 일간하고 합을 하면 정간밖에 없어. 또 양간은 재성하고 합을 하고 음간은 정간하고 합해. 일간하고 합을 하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가는 일간과 합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하고 하느냐? 나 아닌 다른 거 했다는 거야. 나 아닌 다른 거하고 관살이 했다는 것은 결국은 내 남편이 내게 안 된다. 그래서 재산하는 사주들이 부부관계가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합산하는 사주 제가 이혼을 4번 한 여자 봤어요. 4번까지 지금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도 지금 연수송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편강격을 가진 여자들은 이혼의 조건 이혼이 되거나 사별하거나 혼자 살거나 저는 똑같이 보거든요. 어차피 혼자 다 해요.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 강의 중에 요란 사주에서 올라간 게 있을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훑어보면 펜단을 쓸 때 대체적으로 요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펜단격은 어찌됐든 운에서 아무리 잘 간다 하더라도 때로는 안 좋은 운을 만나면 펜단은 뭐냐? 왜냐면 펜단은 제가 기초 강의에서 설명하지만 펜단은 재난, 자연재, 이것도 평강, 손재, 이것도 평강, 사고, 질병, 그 다음에 관재, 이게 다 평강이에요. 평강이 작동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될 때는 나한테는 뭘로 다가오느냐? 고통으로 다가온다. 고통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평가를 쓰는 사주. 특히 여자들 평가는 인생이 좀 더 힘들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평가들을 다뤄줬으면 좋겠어요.